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보다가 전화했는데 네네. 전화해도 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무조건 고민했어야 전화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 남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아, 목소리가 살짝 네. 좀 여성스러우신 그런 거? 아니, 저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자 톤이랑 가까워요, 제가. 아, 목소리가 좀 네, 하이톤이세요. 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분이신데 목소리가 너무 여성스러우신 분들도 이렇게 진짜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남자인데 그 남자도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라서 언뜻 들으면 나보다 더 얇은 거야, 목소리가. 아, 진짜요? 그 목소리 너무 부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목소리가 좀 남성스러워지고 싶은데, 근데 뭐 하이톤으로 뭐 있는 게 어떻겠어요? 그냥 담배를 넘어가야죠. 많이 피세요. 네. 담배를 많이 피시면은 두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도 막 붉게 내보려고 염색을 했거든요. 이게 성대모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하면서 목소리 붉게 내보려고 했는데, 일정 시간만 유지되더라고요. 아, 잠깐만 나오고 안 나온다고요? 네, 제가 성대모사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구 성대모사 하실 혹시 거예요? 나쁜 녀석들의 김상중 아저씨 아세요? 김상중 아저씨요?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 네, 나쁜 녀석들. 마동석이랑 김상중 나오는 건데. 예, 본 적은 없는데 김상중은 알아요. 네? 본 적은 없는데 김상중 씨는 아니까. 아, 네. 나쁜 녀석들 김상중 버전으로 해볼게요. 네. 엄마, 나 마동석이 울지도 못할 거면 짖지도 말아야지, 새끼야. 여보세요? 어머, 너무 똑같다. 아, 네. 나쁜 녀석들, 네. 본인 이거 목소리 김상중 맞아요? 씨인데, 목소리 맞아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죠. 아, 오래 유지가 안 된다고 되지. 다른 성대모사 해드릴까요? 예. 요즘 대통령님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누구요? 대통령님들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그 이명박 대통령 해볼게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나라 영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너무 똑같아. 네, 여보세요? 네, 됐어요. 오, 너무 잘한다. 네, 아, 하나 내드릴까요? 네, 너무 잘하세요. 타짜 보셨어요, 타짜? 타짜, 예, 봤어요. 누구, 어떤 타짜요? 선생님이 나온 거? 네, 그 타짜 유해진짜 고학년. 네. 네, 타짜 유해진 하려고 아, 하는데요. 유해진 씨? 타짜 유해진인데, 오리지널 말고 그 네. 유아인 대사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예. 그거 대사를 유해진 성대모사로 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유해진 씨 맷돌 손잡이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유해진 씨 맷돌 손잡이 들어보셨습니까? 아, 맷돌 손잡이 들어봤잖아. 소리하고 이런 게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예, 연습 많이 제가, 하신 것 네. 같다, 진짜. 너무 잘한다. 아, 이게 목소리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확실히 네. 성대모사 같은 거에, 네, 그런 거를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개인기가 다른 너무 것도 저할 잘하세요. 수 있는 건 많죠. 그럼 혹시 목소리가 얇으시니까 여자 목소리도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요? 예, 어머, 나보다 더 얇아. 네, 이렇게 얇게 낼수 있죠. 네. 여자 연예인 이렇게 목소리도 성대모사 가능해요, 근데? 되면 네? 여자 연예인 목소리.
아, 여자는 힘들어요. 아, 그건 안 해봤구나. 그냥. 특징 잡기가 아, 너무 힘들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쉽잖아요. 여자 톤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예. 어머, 개인기 네. 많으시다. 그, 아, 뭐, 다른 성대모사도 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솔직히 진보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냥 남자분이신 거예요? 네, 전 남자예요. 그냥 남자분이신데 네. 목소리가 이래서 오해받겠어, 진짜. 네, 처음에 약간 게이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남자가 목소리 이러면은 쟤 게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는 게 많아요. 네, 네, 저 게이라는 소리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그런 오해 잘 이겨내시고요. 게이가 아닌데 게이라고 오해받는 것도 진짜 짜증날 거야. 게이라서 네. 게이면 괜찮은데. 네, 맞아요. 목소리가 그냥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내보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크게요? 네. 크게 내는 것도 연습을 했어요. 그 암살의 이정재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 아저씨가 그 재판 진행자 한국어 그 사람도 따라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같이. 네. 네,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